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원도심 중앙동 일원에서 개최됩니다.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가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.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순천시 원도심의 중심 문화의 거리입니다. 이곳 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중앙로 일원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음식과 예술을 주제로 한 푸드앤 아트 페스티벌이 7번째 막을 올립니다. 축제를 위해 순천시 중앙로 일원 도로는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오는 10일 오전 6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. 올해 축제는 주제 공연과 EDM 파티, 세계 음식 판매, 스타 셰프의 쿠킹쇼 등 지난해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순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효과도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곳을 방문한 방람객들이 원도심으로 유입될 것으로 저희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 한 3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원도심이 옛날에 가졌던 그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원도심 상권의 침체 속에 고민이 깊었던 일대 상인들도 일단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이렇게 몰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축제가 있음으로써 어떤 우리 중앙동 더 나가서 원도심에 활력을 잠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축제의 성공 개최를 자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민이 깊습니다.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해 원도심의 연중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근본적으로 축제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해마다 색다른 축제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순천시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.